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엠맵, GUI로 활용할 수 있는 젠맵이라는 도구를 칼리눅스 2020년도 버전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젠맵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번전 버전, 2019년도 3버전까지는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여러분들 요 데비안 환경에서 칼리눅스에서 설치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젠맵 공식 페이지가 있습니다. 젠맵 공식 페이지는 엠맵 ORG 사이트에서 듀에이트 젠맵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URL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옵니다. 설명 페이지죠. 젠맵이요. 그래서 젠맵 같은 경우는 엠맵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그 엠맵의 결과 값들을 GUI로 관리할 수 있고 도구를 실행할 수 있는 도구예요. 자, 그래서 엠맵 다운로드 페이지라고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로 한번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은 RPM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위에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설치하는 그런 버전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RPM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페이지가 이제 나오죠. 이 중에서 이제 최신 버전 있잖아요. 요것을 오른쪽 누르시고 링크 주소 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복사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칼리 리눅스에서 여러분들이 wget을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PM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운로드 받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칼리눅스 같은 경우는 데비안 환경이다 보니까 이 RPM 버전으로 설치하기보다는 DB 파일로 여러분들이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변환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pt-get sudo apt-get-update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alien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sudo apt-install 그다음에 alien이라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구는 이제 이 RPM 패키지 버전을 이제 DB 파일이라는 패키지로 여러분들이 그 변환을 해주는 그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주시면은 돼요. 자, 설치가 다 되시면은 이제 변경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lien 그 다음에 금방 다운로드 받았던 젠맵 RPM 파일을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주시면은 알아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DB 파일로 이렇게 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이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에서 데비안 환경에서 여러분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dpkg라는 패키지 설치 파일, 설치 명령어를 이용해서 금방 생성했던 DB 파일로 우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되면요, sudo zmap이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렇게 명령 하나 나옵니다.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것을 젠맵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엠맵처럼 여러분들이 GUI 환경에서 이제 포트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92.168점 저는 이제 메타스포이트 테이블이라는 대상으로 할 거고요. 140-152 이런 식으로 한번 포트 스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캔은 그냥 기본적인 거, 스캔을 하시고요. 스캔을 클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엠맵이라는 명령어로 스캔한 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결과값들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오픈되어 있는 포트들, 서비스에 관련된 포트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젠맵이라는 것을 칼리눅스에다가 설치를 해서 GUI 화면으로 편안하게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